김치 주문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김치 주문 많이 들어옵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문해서. 파김치요? 맛있겠죠. 건강해요, 엄마. 건강합니다. 아들기 감사합니다, 이수님. 사드리면 안 돼. 이렇게 태워서 먹으면 안 돼. 아, 사드리네. 사드리네. 자, 쌈 싸서. 우선 이, 여러분, 이 상, 이 상추만 한번 먹어볼게요. 쌤이라고. 쌈장에, 그냥. 야, 여기다, 여기, 여기다 해. 맛있겠다. 아니, 여기 좀 나라. 아니, 여기 좀. 맛있겠다. 요리 나. 이게 맛있다. 맛있다. 아유, 맛있다. 엄마 입다 죽였다. 응? 엄마 입다 죽였어. 된장을 조금씩 먹어. 강은이 안녕하세요. 이거 깻잎이랑 뭐가 싶었냐? 내가. 몇 번 씻어야 되는데? 한 번 씻어, 한 번. 어? 한 번. 많이 씻어야 돼. 이거? 깨끗하게 씻었네? 상추랑 많이 씻어야 되는데. 안 맛있어, 그래? 그만 써. 양파, 양파. 진짜 좀만 먹어라. 아니, 맛있어. 이제. 아니, 짜 쌈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말이야. 그건 아니죠. 응? 됐어. 혼자 나세요. 응? 파주 느낌이다. 나세요. 양파 좋아하네. 아니, 양파가 달고 맛있다. 쪽파요? 이거 파김치예요. 엄청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거 올려. 여기가 맛있네. 맛있어.
그거 봤지. 사오기 잘했지 삼겹살. 삼겹살 사오기 잘했지. 오늘요? 네. 얼마나 써 있어요? 금목걸이? 약불이니까. 오늘 그때 양 언니야. 뭐? 혼자 삼겹살 몇 킬로 먹냐? 오늘 저녁 삼겹살 드셔요. 엄마 손톱? 여자 언제 사귀냐고? 내가 안 사귀는 거야. 능력이 없지 뭐. 능력이 없지 뭐. 엄마 매니큐만 바른 거예요, 매니큐만. 엄마는 매니큐만 그냥 바르고 매일매일 하나 더 안 한 번씩 지우고 바르고 그래요, 매니큐만. 여기 설거지 내가 해요, 내가. 응? 아, 설거지. 수육 삶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나보고 여자 만나서 나가래요. 그럼 결혼해갖고 가야지 그러면. 싸 삼겹살. 맛있지 엄마. 결혼해갖고 빨리 나가야지 뭐 언제까지 엄마한테 붙어 살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응? 죽을 때까지. 오늘 10월달까지는 나가. 뭐?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 혼자라도 나가야지. 이제 30살 먹으면 독립해야 돼. 내일이라도 나갔고. 어? 맛있네요. 운동. 네, 충격이냐? 응. 어떤 그럴 수 있어? 돼지 새끼, 감히 하늘 같은 엄마를 째려봐? 제정신이냐? 그래. 너무 맛있다, 오늘. 요즘은 결혼 늦게 하는 추세래, 엄마.
그래 빨리 가야 돼. 해야 돼. 짠. 응? 아니요. 엄마는 그러면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응? 어떤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바라는 이상이 있잖아. 아 내가 좋아하면 다 돼? 네가 원하는 이상이 있지. 나 사실 47살 여자친구 있어. 진짜로. 정신병자지. 7살에 많은 여자하고 산다고? 그게 옳은 정신이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말하는구나. 많이 먹어서 건강하면 좋죠. 많이 먹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건강해서. 질문. 아들 같은 직업의 여자도 만나도 찬성입니까? 네가 어떤 생각이야? 내 여자친구가 여자 BJ야. 그러면 그래도 돼? 어? 내 여자친구가 여자 BJ야. 그래도 돼? 사람 나름이죠. 그일하고 나쁠 건 없지요. 요새 들어서 계속 결혼하라 그래요, 저보고. 나가래, 여자 결혼해야지, 이제 나이가. 여자 만나서 나가래, 빨리. 서른이면 결혼해야지. 아, 맛있다. 많이 먹었다. 더 먹어. 소세지나 몇 개? 어, 소세지. 들었어? 여자가 많아서 내가 결혼을 못한다잖아, 엄마. 어? 응? 부모님! 어서오세요. 저 이상은요? 이상은 안녕하세요. 그 정도 꾸니까 딱 양이 됐다. 많지 않고. 저 이상형은 가수 이수영이요. 아 싫어요 형님. 다른은 누구야? 저분 나 대학교 때 동생. 엄마 존경한대. 고맙습니다. 김치인데 요거 그만고 저만 먹게. 엄마를 왜 존경해? 몰라. 아 싫어. 네. 아유. 고추가 너무 큰다. 그만둬. 응. 많이 먹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이 또 직업이 뭔 줄 알아? 결혼업체 하셔요. 국제 결혼 여자 소개시켜준 일을 하셔 엄마가. 그래서 나보고 계속 빨리 결혼하래. 이때 장가 못 가면 못 간다고. 어? 맞아요, 외국인. 상담하세요. 이제 방송 보고 결혼하신 분 많아요. 어, 진짜로? 방송 보고 상담해가지고. 내 방송 보고 엄마랑 네. 상담해서 결혼하신 분 많아. 베트남으로도 하고. 저번에 500개로도 팬가입해 주시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신기했어, 나. 나올 줄 알아, 뭐야? 라오스 여자가 누구예요? 라오스 있어. 어?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어. 김태희 닮은 여자는 손예진 닮은 여자 있어? 있죠. 나 갈래. 외국감 있어. 진짜 있다고? 어디? 응? 어디? 어디 외국? 나라마다 보면 그리 예쁜 애들이 있다고. 예쁜 애들 많지. 동남아 하나, 우리도 비슷한 러시아도 좀 그런 예쁜. 러시아? 나 그 러시아 갈래. 가라고? 응. 나 러시아가 예쁘잖아, 언니. 응? 응? 태국에 그 태국 싫어 태국. 아니, 그 애 왔더라 그. 누구? 지난번에 왔던 딸. 그 여자애? 응. 서울에 왔어. 엄마한테 전화 왔어. 태국에 사는 여자애가 한국에 넘어왔는데 나랑 동갑이야. 친구인데 근데 애가 한국어를 엄청 잘해. 엄마 딸. 그래서 저번에 게스트 나왔었거든. 근데 내려오 한번 내려온다 또. 서울에 있거든. 걔가 나보고 바보 새끼래. 엉구 같대. 걘 그런 말 어디서 배웠을까?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한국 사람 못지않게 말 다 하잖아. 어. 똑똑해 얘가. 진짜 아니 진짜. 한국에서 대학 나왔어. 진짜 그래서 정말 방송 나왔는데 그만 줘. 좀만 더 먹어. 야, 너무 이뻐 그게. 뭐가 이뻐? 너무너무 많이 예쁘겠어. 내가 여장해도 걔보다 예쁘겠다. 응? 김태희랑 살, 뭘 형님 돈이 없어. 엄마, 광주 상무지구 나이트 알지? 광주 상무지구 나이트 옆에서 바 같은 거 운영하죠. 근데 또 형님이 제니 요거에 저 형님이 김태희랑 닮은 여자랑 결혼하려면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뻐요 제니가 많이 예뻐졌네? 많이 예뻐졌어 성형 있나? 응 서울 있어 성형 있냐고 봐요 이렇게 예뻐졌어 어디 성형 있네 성형외과 있잖아 성형했네 얘가 태국 사람이에요 저번에 게스트로 나왔었거든요 오라면 와 또 엄마 딸이 엄마 얘가 한국에서는 우리 엄마 보고 한국 엄마라고 해. 한국 엄마. 또 태국에 있는 태국의 부모님 있고. 태국에서 아빠가 시원이 있어. 이뻐요. 이쁘지? 많이 이뻐졌어. 이 거야. 아, 맛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제니랑 결혼하려면, 이름이 제니야, 형. 제니랑 결혼하려면 돈 얼마 줘야 되냐? 얘가 너무 똑똑해, 쟤는 결혼 못 해. 아니 얘가 너무 눈이 높아. 어? 눈이 너무 높아. 눈이 높아? 얘가 너무 한국 사람 이상으로 눈이 높아가지고 한국 사람한테는 결혼 못 시켜. 어느 거일까요? 응?
어여. 얘는 영어도 너무 잘하고. 엄마 그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누구? 엄마가 이제 막 상상 같은 거 하잖아. 엄마 회사 회원수가 몇 명이지? 뭘? 엄마 회사 회원수 많지. 1,000명 되나? 왜 많아. 저 그것 좀 얘기해줘. 성형외과 하고? 그것 좀 얘기 좀 해줘. 뭐? 요즘 여자들이 어떤 일을 선호하고 좀 여자들이 남자 볼 때 직업을 보든지 가정을 보든지 아니면 뭐 돈, 재산 이런 거 대상자? 어 그리고 기독교 불교 있잖아.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줘 엄마. 그러니까 막 서로 양측 간에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국내 결혼에 상담이 많이 오면 이제 그걸 말하고 말이지 원하는 원하는 나의 대상자 최대 여성분들이 남자 볼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봐? 제일 먼저 직장, 직업. 직업? 그다음. 안전한 직업. 안전한 직업을 뭐 이제 뭐 대기업이랄지 뭐 공무원이랄지. 안전한 직업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벌, 뭐 재산, 인성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요. 인성도 봐? 인성도 보지. 제일 먼저는 직업. 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엄마? 엄마랑 나랑 서로 좋아해. 근데 엄마가 기독교고 내가 불교야. 그럼 반대 대 결혼 못 하나? 또 자기 종교니까 뭐 그거 상관없지. 종교에 대해서도 물론 기독교인들은 많이 그걸 따지지. 기독교인은 따지는데 딱 먹으니까 딱 좋다. 그만 먹자. 나는 다 먹었지.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많이 해? 돼지 성격이 어떤가요, 어머님?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격은 좋은데 급해요. 급해가지고 뭐 순간 막 못 참아서 하는 성격만 바꾸면 괜찮지. 무조건 하는 것도 이제 뭐 엄마가 해줬을 때 어렸을 때는 그다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는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사는 건 사람은 없어. 맞아, 맞아. 이거 엄마 말이 맞지. 그것도 본인이 이제 절제할 때는 하고. 맞아 맞아. 엄마 말이 100% 맞지. 졸업을 다 하면서 하고 BJ 해도 충분히 했지. 그래야 학교는 다시 가면 되고. 그러고 나서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리고 나 BJ 하고 나서 어머니 용돈 많이 챙겨드렸어. 뭐 얼마나 챙겨줬냐? 내가 네가 가져간 것만큼. 내가 아프리카 TV 처음 별풍선 환전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환전했어. 엄마 600 줬어 안 줬어 현찰로. 그래도 네가 가져간 돈이 엄마한테 또 얼마나 많았냐? 그때부터. 그렇지 첫 초창기는 좀 줬지 돈을. 엄청 줬어. 몇 억 줬을 거야. 몇 억 줘가고 몇 억 못 받아. 양아들 필요해요. 양아들. 양아들 필요해요. 아들 나로 만족해 야지. 아유 돼지 같은 아들이면 안 되고. 용도. 용도 버려볼까? 버릴 수만 있다면 버려보면 좋겠네. 아. 뭐 소음이 뭔데? 이제 장가가는 거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부모 마음은 그렇지. 빨리 자식이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는 원하지. 자기야. 아이 그러지 말고. 원래 상다. 징그럽다 징그러워. 일로 와봐라. 징그럽다. 일로 와봐라. 오빠 한번 해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기야.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쌩.